지난번에 횡령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액에 대해서 추가 조사를 해본 결과 그 자금 지출이 정상적이 아니라는 여러 가지 증거를 확인하였습니다. 국외 재산 도피 같은 경우에도 그 관련된 계약서라든지 여러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우리나라 최대 기업이자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수유를 입고 구지소에 갇히는 상황에 대해서 매우 착잡하고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경위와 이유와 어떻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번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한 그런 결정이고 재벌 개혁과 경제 정의 실현을 위한 첫 발걸음이 되는 이제 특검을 수사 연장으로 다른 대기업과 우병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 불가피해졌고 박 대통령의 대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